이성민 씨 제필의 매력이 일단 무엇일까요? 제필은 정의롭죠. 예, 예의가 바르고, 예, 그리고 동생과의 의리가 두껍고, 예, 에, 여자한테 수줍음이 많은데, 예, 좀 이렇게 예, 좀 다가가는 뭐랄까 좀 친절함, 자상함 그런 것에 좀 서툰 그것이 좀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뭐 그동안 뭐 그 기업 회장이나 아니면은 정부 고위관직을 이제 많이 맡으셨었는데 이번에 제필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셨는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. 아 제목이 핸섬가이즈잖아요. 예. 예, 그게 저한테 좀 약간 딜레마였었어요. 핸섬이라면은 핸섬가이즈라면은 뭐 저희 같은 미안하다 저희 같은 저보다는 좀 이렇게 잘생긴 뭐 정우성이라든가 뭐 강동원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해야 핸섬이 맞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가 처음에 좀 딜레마였었어요. 그래서 촬영하면서 아, 이 핸섬은 잘생긴 핸섬이 아니라 멋진 핸섬이다. 네, 그렇게 예, 불었고 또 반대로 제목은 핸섬가이지만 캐릭터들이 좀 험상궂게 나와요. 그런 험상궂은 얼굴을 좀 만드는 것이 그 나름의 약간 숙제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. 대려 반전 매력. 예, 예, 그 좀 이렇게 그, 뭐, 보는 사람이 첫인상이 좀 이렇게 불쾌하거나 약간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어야 되는데 그런 얼굴을 만드는 게 조금 좀 신경 쓰였습니다. 그러면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고 미남상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또 핸섬 가이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예, 또 그 기준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? 예, 핸섬을 미남이라 하지 마시고 예. 멋진, 멋진, 멋있는. 사실 멋진 걸로 치면 둘째가 나면 서러운 분 아닙니까? 아니요, 그러시나요? 어 지금 너무 멋진데요 미소가. 죄송합니다. 예, 겉바 속일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 상구? 네, 네 참 순수하고 눈물이 참 많은 친구고 사람들이 다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그런 평화를 늘 생각하는 그런 친구입니다. 연기하면서 특별히 상구를 위해서 준비한 부분? 그 평화에. 어 지금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? 뭐 평화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멜로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. 아 맞아요. 아 극 중에 제가 이제 승현 씨한테 막 춤으로 플러팅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, 거긴 저는 정말 어떤 음악을 골라 주시고 안무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. 근데 감독님이 음악 골라 주시고 이걸로 춤을 출 거다라고 해서 저 혼자 진짜 숙소 방에서 막 춤 연습해서 연구해서 다음 날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. 예. 그러면 안무가 없이 아 예 자체 아 자체 개발로 예, 예. 기대된 지금도 근데 사실 이희준 씨가 말씀하실 때 공승현 씨가 이희준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 이미 반했어요. 예 이 너무 저희 둘의 두터운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. 그녀가 예,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놈이 네. 균열을 일으키죠. 그래요? 좋습니다. 우리 미나가 인정한 우리 상고입니다. 일단은 그 막 혼자 숙소에서 막 춤 연습을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하다가 너무 막혀서 김설진 친구가 되게 친한데 엄청난 무용가죠. 이번에 예. 연극 공연도 하는데요.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결국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짓으로 이 친구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. 해서 이렇게 뭐 만들게 됐었고 그 저희 둘이 이렇게 험상궂다 보니까 그 여자 사람 친구도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극 중에서 예. 네 그래서 이 여자 사람 친구가 나타나서 너무 행복하고 새롭고 모든 게 서툴지만 너무 감사한 그런 하루가 되는 거죠. 저는 저 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. 네, 굉장히 싫었어요 저 둘이. 앞에서 그 춤을 추는 이희준 씨를 지켜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영화 보시면 압니다. 그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좀 서툰 더 서툰 제필 형님이 질투를 좀 하게 그럴 수 있죠. 그런 거죠. 아무 문제 없었던 우리 사이에 미나가 네. 지금 오게 된 건데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
우리 그 춤 플러팅을 직접 경험한 공승현 씨 어떠셨나요? 우선 선배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춤을 춰주실 줄 몰랐어요. 진짜 아마 여성 관객분들이라면 너무나 제일 좋아할 만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네, 저 그 춤 덕분에 미나도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고 약간의 로맨스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네. 그런 장면. 그때 저는 그냥 일하고 있었어요.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. 네. 네.